저보고 한명더 데리고 오래요. 저랑 같이 근무할 사람. 어디서? 회사에서 선생님, 저 갈까요?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저 갈까요? 너가 데리고 온 애는 무조건이다. 제안을 받았어. 야, 회사가 그래서 또 많이 믿는다고. 잘 골라야 되네. 데리고 오면은 해주겠다 해서 인지야, 가라. 네? 제가 우선 구청이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뭐래?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근데 교육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교육 다 맞추 일정 맞추 네가 데리고 오면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우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파격적이잖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인재영이 꺼내. 어제는 얘가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이런 대화 제안을 하는 거야. 인정합니다. 인정. 그럴 만하지 않냐? 그럴만해요.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 안 보고 시간 되면 가거든, 보통은. 아니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어쨌든 그걸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야. 판단 자체를 못하니까 시간 되면 난 가야지 그러고 가잖아, 보통. 그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 뭐 그런 상황에서 정직원이 돼도 뭐주몇 시간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지금 입사하기 전에 지금 나와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안 이쁘겠냐고. 이쁘지. 많은 제안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고 내년에 한 명을 데리고 오래. 와. 내년에 전시회 가자는데 안 전시회? 가겠어요. 네, 코엑스 같은 전시회 해외에서 국내에서 하는 거 말고 해외 거는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회사, 이제 니네 회사는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개발한 걸 가서 설치하고 그걸 전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과장님하고 너밖에 없거든, 지금은. 그래. 보통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긍정적이다. 딱한 가지 선만 넘지 말라 달라 하는 당부할게. 오히려 너나 얘나 넘어야 할때못 넘어서 그게 문제야. 나 지금 사수랑 이렇게 배배. 얘도 그런 거야, 지금. 미치겠다.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감정선을 못 넘어서 자꾸 넘어야 될 때가 넘었는데, 안 넘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오해를 사고 지금 힘들고 있거든, 내가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네. 이 자리에 내 아들이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같겠니? 다르겠죠. 다르겠지. 네. 그 모습을 니네가 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 그랬죠. 아니야. 그런 거야, 비슷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행동은 달라져. 근데 그 대상이 이전에 내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누구나 누구랑 같이 있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행동은 달라져. 근데 평소에 내 모습답지 않은 행동을 할 만큼 나를 자극시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아주 행복한 일이야. 정말 행복한 일이야. 대표라는 위치에서 어찌 보면 상식 혹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전부 다 불식시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질투 아닌 질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농담식으로 할 수도 있어. 이게 쉽게 볼수 있는 모습이 아닌데, 이제 네 앞에서는. 근데 5년을 같이 지내왔고, 그래, 그 정도 친분이 있고, 같이 사업을 할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신뢰도는 있는 관계일 거야, 그 사람들이. 네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질투라고 표현하는 애정인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문제나, 일 관련된 것들은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게더 많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감정, 신뢰, 믿음,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때가 더 많아.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지키고 있지 않나,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이 집착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료, 직장 상사, 사수, 좋아해야 돼.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진짜 감정이 전달되는 거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은 서로 믿을 수 있다는 뜻이야. 얘가 날 이 정도 좋아하고, 날 이렇게 믿고 따라? 오케이, 그럼 나도 널 믿을게. 그리고 신뢰를 주는 거야. 근데 좋아하질 않으니까 신뢰를 쌓기가 어렵고, 믿질 못하니까 딱 정해진 거 외에는 안 시켜. 공개가 더 깊어지질 않는 거지. 이건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녀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게 자꾸 쌓여서 신뢰로 이어져야 돼. 그래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소리 안 들어. 근데 입사도 하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었어. 회사도 마찬가지지. 갑자기 입사도 하기 전인데 그런 제안을 하겠냐고. 안 하지? 아, 얘는 그런 제안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얘가 행동을 했어. 뭐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 아침에 출근 시간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리나 생각도 해야 되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 올인을 한 거지. 생각도 하고 준비를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갔어. 가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어. 인사도 하고. 야, 너 여기 왜 왔어? 당연히 그런 소리 하지. 이런저런 대화를 했겠지.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얘가 왜 왔을 거라고 생각하니? 입사 전부터 가서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잖아. 얘가 진짜구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우리 회사를 좋아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진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거기서 애정을 본 거야. 사랑을 본 거고. 일에 대한 사랑, 조직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걸 본 거지. 누가 해,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야, 우리 바쁜데 간간이 나와서 일 좀 도와줄래? 제안을 한 거지. 네. 그럼 진짜로 나와. 야, 조금 더. 기왕에 도와주는 거 조금 더 도와줘. 도와줘. 하다가 방까지 한 거지. 얼마나 예쁘냐고. 야, 얘 진짜구나, 진짜구나. 설마, 얘가 그것까지 할까 해봤는데 진짜 다 하거든. 오케이. 진짜.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였구나. 판단이 딱 되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야, 한 명 더 데리고 와. 네 주변에 분명히 너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네가 데려오면 믿어줄게. 데리고 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끼리끼리 놀거든, 보통. 맞아. 그러니까 얘한테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면접을 봐야 되거든. 그러더니 얘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 하나 데려오는 게 100%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지.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 이 주변 사람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기계만 그렇게 못해. 이해돼? 이제? 잘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 선 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네가 신입사원이고 네가 해야 될 것만 집중하면 돼. 뭐 넘으라고 해도 넌 못 넘을 거고 일단 그대로만 가면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못 넘어서 문제가 생길 거야. 좀 있으면 이래. 얘도 지금 그게 문제거든. 사람 대 사람이 관계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사수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관계를 맺어가잖아. 처음에는 그 예의 바르고 좋아. 근데 어느 정도 좀 친해지면 그 예의가 이제 장애물이 돼.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야, 씨, 너 나랑 지금 이 정도 관계를 맺고 이 정도 신뢰를 겠어. 나는 넌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똑같아. 그럼 이게 뭐지? 나한테 안 다가오네? 기분 나빠. 이걸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내가 한 사례를 얘기해줄게. 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다 그랬지? 네. 나이가 어린 친구한테도 난 말을 안 놔.
근데 나보다 10살 많은 내 선배한테 유일하게 말 놓는 선배가 있어. 그 선배하고 만날 때는 내가 말을 놔. 이해돼? 마치 손자가 할머니한테 말 놓듯이 그게 난 애정 표현이야, 그 선배한테는. 그 선배 말고는 절대 안 어느 누구한테도 말 안 놔. 그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선배한테도 꽉 듯이 아우 선배님 그러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는 못 친해졌어. 야씨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지금 이런 게 어디서 그 선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또.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말 놓는 게 힘들거든 사람들한테. 근데 말 놓는 게 힘들어도 이 사람한테 더 다가가야 하니까 말을 놔야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웠어. 야 나보다 10살 많은 그 고등학교 10년 선배인데 내가 어떻게 말을 놔. 힘들어. 근데 말을 놔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에 의해서. 아 오케이. 심지어 말을 놓는 거에 넘어서서 내가 막 뭐라 그래 이 선배한테. 이 철딱서냐 그러면서 막 혼도 내고 그래. 상상이 안 가지? 근데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반말하고 막 싸가지고 그건 싸가졌다 그러지 그거는. 그치? 근데 여기는 깍듯해. 깍듯한데 얘한테만 그래. 그럼 얘만 무시하는 걸까? 아니지?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상황은 다른 거야. 어, 쟤는 나한테만 그러네? 근데 하는 게 나한테 예의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애정 표현하는 거구나. 아, 기분 좋은 거지, 오히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쟤하고 관계를 맺어서 친해져야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거야. 그거는 거꾸로 입장 바꿔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희들한테 말을 할 때 다 똑같이 얘기하기 힘들어. 어떤 애들한테는 막 대놓고 혼도 내고 막 하지만 어떤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봐야 안 먹히니까 얘기 안 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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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요 정도만 해. 그러고 넘어가. 더 해봐야 안 듣거든. 나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 감정 낭비 하기 힘든 거야 그거는. 나도 사람 봐가면서 해. 똑같아. 그것도 애정 표현이지 일종의. 맞아. 좀 더 지나면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게 이제 뭐 간단하게 아까 말투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말 할 수 있어. 그게 베이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애정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걸 느껴야 돼 너희가. 딱 봐도 지금 답이 안 나와. 안 봐도 비디오지 지금 밤새야 돼. 주말 내내 밤새야 되는 상황이야 딱 답이. 근데 하나 쫄딱으로 이거 비어 있는 게,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 근데 그렇다고 야 지금 무슨 상황인데 퇴근을 할 수 있냐라고 어떻게 말을 해. 걔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퇴근한 거 갖고 뭐라 그러면 또 갑질이라고 그러고 또 나가버려. 아 그래 근무 시간이라도 제대로 해라. 오케이 가.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이제 다른 예를 들어 다른 부서 사람들이나 나하고 더 신뢰관계가 높은 사람들 있지. 오히려 사장님한테 가고 아이 나 좀 도와줘 와갖고 오래 됐으니까 네. 도와줘 그럼 같이 붙어서 그거 해. 얘가 그 행동을 안 했으면 그런 상황 벌어졌을 거야 그 회사에서. 데리고 오셨다니. 팀장님을 데리고 저 팀장님 처음 봤어요. 인사를 시킨 팀장님. 아 네. 급해서 나왔다고. 아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얘가 안 가고 남아있잖아. 아, 미안해. 예쁘지만 미안해. 근데 어떻게 지금 내가 당장 급해 죽겠는데.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쁘니까 얘가 뭐 실수해도 재밌어. 즐거운 거야. 내가 즐거워. 같이 밤새 일을 해도 내가 즐거워. 나를 즐겁게 해놓은 사람이 옆에 있거든 지금. 생전 처음 봤는데 얘만 보면 즐거워. 하는 행동이 즐거운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그러니까 회도 사준 거 아니야. 아, 그 행동이 뭐에서 기반이 됐느냐지. 얘가 왜 출근을 했고 퇴근해야 되는데 밤에 남았고 또 주말까지 다 투쟁하고서 야근을 하고 있었겠니. 왜 했어?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가 해야 될 일 아니잖아. 답이 안 나왔어요. 옆에 없으면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알아. 아는데
네가 할 일이 아닌데 굳이 왜 남아 있었냐고. 그냥 저는 그냥 그거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 행동에 저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야. 그걸 왜 해야겠냐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일도 아니고 아직 출근도 되기 전인데 그 힘든 일을 주말에 다 투자해서 그걸 왜 해? 왜? 왜? 응. 왜 했을까 얘가? 어차피 제가 가야 되는 회사인데. 그거 다 끝나고 입사하면 되잖아. 제 일이니까. 응. 지금 현재 네 일은 아니야. 그거 안 했다고 너한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그래도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니까 그게 뭐냐고. 왜 그랬을까. 이쁨을 네. 받고 싶어서. 이쁨? 간절함. 간절함? 응? 글쎄. 얘가 남한테 이쁨 받으려고 이쁜 짓을 일부러 하나? 아니야. 얘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야. 지금 과장님이 있는데 그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 도와주면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힘든 사람을 옆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 느껴지는데? 고생할 것도 뻔히 보이고. 맞잖아. 그거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맨날 출근했죠. 일도 재밌어. 재밌어 하고 좋아해. 그 일도 좋아하지만 일단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지. 이제 말했지만 답이 보여. 아, 과장님 또 밤샐 것 같다. 주말 다 저 사람은 없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일단 저 일이 도전욕구를 일으켜. 얘로 하여금. 그 일이 본인 적성에 맞거든 일단. 저걸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힘은 들겠지만 재미는 있겠다. 재미는 있었지? 그래. 재미는 있겠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야. 아마 새벽에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었을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가기 싫다. 주말에 토요일에 할 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2시에 자고 1시에 가라고. 아니 저 아니 뭘 할 때 저를 꼭 안 치세요. 이렇게 안 치시고 대표님하고 저한테 막. 이 이런 감정을 느껴봐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런 감정이 생겨. 얘 참 일찍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참 운도 좀 따라줬는데 좋아하는 일과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탁 만나기는 쉽진 않아. 하는데 운도 이제 따랐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걸 100% 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건 주말이고 더군다나 입사 전이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논리 다 배제하고 감정으로 움직였잖아. 교육원 끝나고 바쁘다 그래서 갔어 또 밤에. 논리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너 알바비 받았니? 아니. 안 받았어. 언젠가 주시려 했잖아. 응. 안 받았어. 돈 안 받고 지금 몇 주째 일하고 있잖아. 일주일 넘게. 이러다가 막말로 회사에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면 그때 가서 뭐 소송을 할 거야 어쩔 거야. 무슨 각서를 썼어 뭐 계약서를 썼어 아무것도 없잖아. 믿고 하는 거 아니야. 몇 달을 야근을 해야 돼. 근데 내 입장에서 야 몇 달을 뭐 힘드니까 야근을 좀 하자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야근을 해. 알아서 야근을 하고 기분 좋게 퇴근을 해. 그때 같이 힘들게 야근했던 내 후배들, 걔들하고 전혀 나중에 뭐 한 20년이 흘러서도 그때 얘기를 해. 그때 재밌었다고. 몸은 많이 힘들었는데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도 했어.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일을 계속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재밌고 내 후배들도 재밌고 그러니까 막 합이 맞아갖고 열심히 하고 딱 일어났을 때 그 쾌감을 같이 느끼니까 두 배가 되는 거지.
요즘 주말 예능에 그 여름에 싹쓸이 나오고 놀면 뭐하니에서 여름에 네. 싹쓸이 나오고 지금은 저 황포라전이 나오잖아. 네. 그거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나 또 해.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지금 싹쓸이 때는 3시 네. 지금은 4시 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탁 무대에 섰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그 감동을 니네가 알아야 돼. 그게 가수들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팀을 이루어서 했을 때 직장에서도 할 수 있지. 지금 얘도 약간 그걸 느꼈을 거야. 과장님하고 어떻게든 데드라인 맞췄잖아. 어떻게 뭐 마음에는 안 들어도 완수해서 제출했고 계약은 완료를 했어. 거기에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 말고 조금 더 위에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팀워크를 맞췄고 도전하고 딱 이뤄냈을 때 아 이건 아무도 표현을 못해. 같이 했던 같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야. 그런 거 그거 굉장히 중독성 있어. 그래서 또 하고 싶고 그런 멤버들 또 찾고 싶고 그게 지금 놀면 뭐하냐에 나오는 환불원정대. 걔들보다 케미스트리는 그 전에 했던 싹쓸이가 더 좋았지. 그 친구들 셋은 이제 그 팀이 결성되기 전에 이미 신뢰관계가 탄탄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모여진 환불원정대 요 넷은 뭐 일부는 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지금 다 따로따로 그날 처음 만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조직이 된 조직이잖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정도 신뢰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한 팀이 됐을 때 그 느낌. 안무 계속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집중해서 한 번에 딱 완성. 그때 그 느낌. 그렇게 해갖고 차근차근 차트에서 올라가서 언젠가 1위 딱 찍을 때 그 느낌. 그런 게 직장생활에도 있어. 업무의 만족도에 그것도 들어가야 돼. 항공기에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항공기의 난제. 항공기 정비할 때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쾌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풀지 못하는 결함 찾을 때야. 아우 저 퇴근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안 되지. 그럴 때 눈빛 한 말, 야 말도 필요 없어. 콜? 가시죠. 딱 챙겨. 벌써 챙기고 있어. 그래서 딱 해서 나가는 거지. 나가서 막 옆에서 푸시우 들어오고 막 스트레스 받아도 어디였지 해갖고 그냥 극단적으로 해결을 딱 해냈을 때 그럼 그 친구랑 나랑 둘만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쾌감이 요즘 항공기 느끼기가 어렵다는 얘기네 말이야. 디지털화되고 모듈화돼갖고 그런 결함이 없어. 그냥 다 통째로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